17번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아, 이거 지금 초이스 보니까 뭐에 대한 문제예요? 시제? 네. 그러니까 시제는 어디 있는 거죠? 동사에 있는 거죠? 예. 네. 동사 중에서 시제에 대하여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지요. 여기 콤마라는 어떤 거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자, after arriving late at the restaurant. 자, 식당에 늦게 도착한 이후에 쉐리가 surprise, 놀랐어요. 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that 이하를. 닉이 이미, 자, 그러니까 이제 바로 상황은 이제 파악이 좀 됐네. 닉이 이제 뭐 남자친구나 뭐 남편이나 친구나 뭐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기다렸다가 지금 간 거예요. 쉐리가 늦게 도착해가지고. 자, 그래서 어떻게? 상황적으로는 서프라이즈 당한 게 떠나고 나서 지금 놀란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아주 심플하게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 현재, 과거, 이제 대과거라고 하는데 얘가 지금 놀랬어요. 근데 왜 놀랬냐? 떠난 걸 알아서 놀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과거 이전의 과거부터 과거의 특정 시점까지 연결된 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이제 과거 완료라고 하죠. 헤드 PP. 그거 찾아가니까 답은 A가 되겠네요.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일단은 이제 기본 우리가 장착을 하셔야 될게 완료라는 개념 자체가 현재 완료 기준으로 have 플러스 과거 분사잖아요. 이 word form 자체가 뭐냐? have는 지금 현재 시제다. 그 past participle은 뭐냐? 과거 시제다. 그 시제가 몇개 있다?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완료하면은 이제 어떻게 그 개념을 잡으시면 되냐? 걸치는 시제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걸치는 시제. 그래서 이제 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통상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점 이런다. 점. 시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포인팅을 딱할수 있어요. 예, at noon, 뭐 at night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정확하게 명시가 가능한데 어떤 과거부터 현재다, 과거 이전부터 과거다 이런 거는 걸쳐 있습니다. 걸쳐 있으니까 이두 가지 시제가 걸쳐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느낌을 챙겨갖고 만들어 준 거예요. 오케이, 뭐. 당연히 사람이 만들었겠죠. 뭐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거가 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준동사에 완료시제라는 게 있어요. 준동사의 완료시제는 또 뭐예요? 준동사의 완료시제. 그 나중에 이제 문제 나오면 또 말씀드릴 거긴 한데, 준동사의 완료시제는 이 그냥 일반 동사의 완료시제랑은 또 다릅니다. 근데 개념은 똑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아주 짧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 준동사 대표적인 거 투부 정사하고 이제 동명사 두개 있다 치면 우리는 이거를 그냥 단순 시제라는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 시제라는 이름 자체도 잘 사용은 안 하지만 이게 단순 시제예요. 이건 뭐냐면 그 문장의 동사랑 이 투부 정사나 동명사의 시제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쓰는데 완료 시제라는 개념을 쓰면 완료는 걸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문장의 동사랑 이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가지고 있는 시제가 같지 않을 경우에 완료시제라는 걸 써요. 근데 완료시제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have 플러스 pp잖아요. 그럼 이걸 합치는 겁니다. 그 투부정사 have pp를 합치면 to는 내려오고 have의 동사 원형 내려오고요. have, pp 내려오고 pp. 그래서 to have pp가 투부정사의 완료시제라는 개념이 지금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다음에 동명사나 현재 분사의 동사 원형 ing 얘도 마찬가지로 have 플러스 과거 분사라는 거 이걸 합쳐오면은 have의 ing 패턴이니까 having 그리고 과거 분사 pp 그래서 having pp라는 패턴이 동명사의 완료시제로 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거 있죠. He seems to be rich. 얘랑 He seems to have been rich. 얘랑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거는 뒤에 준동사 부분에서 차이가 나죠. 어떻게 차이가 나냐? 이 to be냐, to have been이냐, 이게 차이가 나는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해석상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시제가 같냐, 같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건 이제 둘다 정동사의 시제는 현재인데, 그는 뭐처럼 보인다? 부자인 것처럼 보인다. 현재 부자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는 뭐처럼 보인다? To have been 위치하면은 이건 시제가 같지 않다는 걸 나타내고 있으니까 얘는 현재가 아니고 이게 과거라는 뜻이에요. 완료 시제가 아니라. 캐치되세요? 이게 과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였었던 것 같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부자인 것 같다. 그는 부자였었던 것 같아 보인다. 캐치되세요? 그래서 이 준동사의 완료시제 패턴은 이제 어디서 원래 동사의 완료시제에 이 걸치는 시제라는 이 컨셉을 그대로 차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이제 어디가 좀 편하냐? 나중에 이제 분사 부분 이제 공부하실 때 분사의 완료시제 공부하실 때 이제 이해가 그 되고 이제 요 개념 모르면 굉장히 좀 애매해지는 겁니다. 왜? 준동사긴 한데 완료시제래. 내가 알고 있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그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형태가 똑같은 것보다 걸치는 개념이 같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have 플러스 과거 분사를 쓴 것뿐이다라는 거. 그걸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거 지금 그 과거 완료 나온 김에 준동사의 그 완료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고, 이거 나중에 또그 다루게 되면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상위 문법이에요. 상위 문법. 이제 명사 같은 경우에는 뭐 고유명사, 보통명사, 집합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카운터블, 언카운터블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동사나 시제나 이런 부분에서도 일단은 중요한 개념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have 플러스 과거 분사라는 이런 패턴 자체가 시제가 걸치는 개념이라는 걸 챙기고 계시면은 다른 문법이 응용하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제 답은 심플하게 A로 나올 수 있었어요.